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내 존재가 그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해 보십시오. 나뭇가지는 억지로 물의 깃을 마른 땅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고요. 빨리 가려고 애쓰거나 늦게 가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물가에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양 갈래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온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서 따라 흐를 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맡기고 흐르기 때문에 흐르면서도 그 어떤 집착도 결박도 멈춤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완전한 놓음을 순간순간 행함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삶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 보십시오. 삶 속에서 느껴지는 좋다 싫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판단도 다 놓아버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저 다 내맡기고 다만 흐름을 완전히 타 보십시오.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라는 강가의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고 수행이고 명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두 눈에 두 마음에 두 다리와 팔에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대양을 만날 것입니다. 인생에 힘을 빼보십시오. 공연히 있는 힘을 다 주면서 용을 써놓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몸에 마비가 온다고, 마음이 경직된다고, 삶이 괴롭다고 하소연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삶 위를 그저 흘러가 보십시오.